지난번에 A의 사였는데 안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죠, 그쵸? 읽는 거는 전부 다 연습해야 되는데. 어? A의 사안 했는데? A의 사 했어요? 외웠어요? 여기 했는 걸로 안 나오는데? 뭐, 해보면 알겠죠? 잠깐만요. 자, 시작해볼까요? 맞든 틀리든 읽기. 웃. Met. 하나, 셋, 하나. M은? 이제 소리. 글자, 각 글자가 내는 소리. M은? M. M은? 글자 이름이 M이니까 미음 소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M은 뭐다? M. E는 뭐 중에? 이, 에, 어 중에 대표 소리 에가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어. 그다음에 T는 항상 합쳐서 Matt. Met. Good. 소리 뭐였고 쓰는 법? 그렇죠. 소리. Met.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sad. 그렇죠. 뭐라고요? sad. 둘, 넷. 하나, S는 S는 뭐? Z 중에서 여기서는 A는 뭐 중에서? A, 에, 아, 어 중에서 에, D는 D 합쳐서 sad. Sad. Good. 계속해서 소리 sad 쓰는 법. 저 소리 sad. Sad.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off. 그렇지. 뭐라고요? off. Off. 오케이. 그래서 넷 하나. 얘는 글자 두개 했지만 소리는 한번 납니다. 자, 오우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우, 잘 기억한다, 회원이. 오, 오, 아, 어. 뭐라고요?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을까? 그렇지. 어, F는 항상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소리를 입술을 붙였다 되는 뭐요? 프 소리 나는 건 P예요. 근데 F가 내는 피읍 소리는 좀 달라.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관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는 뭐다? off.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비읍이 아닌 거야. off. off.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아, 지금 파닉스 하는 거죠. 단어 시험 치는 거 아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 off 쓰는 법. 그렇죠. F가 두개 있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어요. 소리가 뭐였더라? off. off. good. 계속해서 소리 dig. 그렇죠. 그래서 하나, 셋, 둘. T는 D. I는 뭐 중에? I, E, 어 중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G는 뭐 중에서? G, G 중에서? G. 그래서 합쳐서 dig. Dig. 오케이. 그래서 소리 dig 쓰는 법. 그렇죠. 소리가 뭐였더라? dig. Dig. very good. 계속해서 소리 dune. 그렇지. 오, 소리 잘 낸다. Dune. dune 쓴가? 그래서 하나, 셋, 하나, 셋인데. 우리 저 눈치챘어요? 그렇죠. 예,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d는 D, U는 뭐 중에? 그렇지. 어,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배웠는데 기억해냈네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그래서 U는 뭐 중에서?
그렇죠. 얘가 유가 된 이유를 누가 설명하냐면 얘가 설명하죠. 얘가 유가 된 이유. 자, 끝에 오는 이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죠? 그렇죠?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죠. 그래서 자, 놀자 했더니 얘는 안 놀아준대. 그래서 얘 보고 가죠. 야, 같이 놀자 했더니 얘가 같이 놀려면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E가 U한테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 그래서 얘가 U 소리 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N은 항상 그래서 합쳐서 Dune, 그렇죠? Dune.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Dune, 쓰는 법은? 그렇죠, 얘 빼먹으면 섭섭하겠죠? 얘가 얘를 U로 만들어줬는데 Dune.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이럴 때는 바로 뭐 맞든 틀리든 막 소리 내기 요까지 소리 내고 요거 소리 내면 돼. 어, 그렇지. 뭐라고요? 자, 한번 들어볼까? After. After. 뭐라는 것 같아? After. After. 뭐라고요? After. After. 뭐라고요? After. 내가 after 되는 이유 보자. 네 개, 하나, 하나, 세 개, 하나네. A는 뭐 중에? A,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을까? 그렇지, 에 됐지. F는 항상 그럼 여과의 소리가 F. F 소리가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T는 항상 T.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A가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힘 빠졌었는데 얘가 대표 소리 냈지. 그럼 대표 소리 애는 소리 낼 때 힘들어 안 들어? 힘들지. 그러니까 E가 가진 소리 뭔데? E, 에, 온데 여기서 힘을 다 빼버려서 애는 E는 힘이 빠졌어. 그래서 하고 나서 해. 그래서 E가 뭐 됐다? 힘 빠져서 어 된 거야. 그 다음에 R은 항상 R. 그래서 합쳐서 After 됐습니까? After. After. 오케이, 소리가 뭐라고요? After. 소리가 뭐였다? After. 쓰는 방법은? 그렇지. 그래서 소리가 뭐였다? After. After. 오케이. 그다.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Mad. Mad. 하나, 넷, 하나. M은 항상 B. A는 뭐 중에? A, 에, 아, 어 중에? 에, D는 항상? 합쳐서? Mad. 그렇지. Mad.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가? Mad. 쓰는 법? 그렇죠. 됐습니까? M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소리가? Sad. 그렇지. 그래서 하나, 셋, 하나. F는 항상 뭐라고? E는 뭐 중에? E, 에, 어 중에? E, D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그렇죠. 뭐라고? D. 그래서 합쳐서 Fed. 그렇죠. Fed. 그래서 소리 Fed. 쓰는 법? 그렇죠. 훌륭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오늘은 몇 호 했어요? 5호 했죠? 그냥 5호는 홀수죠? 어, A의 5호 이제 하면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